자, 한화가 푸드테크 시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한화 그룹에서 이제 한화 호텔 앤드 리조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자회사인 더 테이스터블의 사명을 한화 푸드테크로 변경한다고 지난 1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예. 뭐 그 쉽게 말해서 사실은 뭐 63 레스토랑이라 든가 뭐 도원 스타일이라든가 하는 그 외식 브랜드를 운영한 회사를 한화 푸드테크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시킨 건데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사명 자체가 푸드테크다 보니까 푸드테크 시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렇게 업계에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게 또 너무 많네요. 네네 호텔 맞습니다. 호텔 앤드 리조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푸드테크라는 게 사실은 뭐 이름 자체가 조금 거창해서 과연 뭐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식품 관련한 이런 산업이랑 첨단 기술을 접목한 뭐 신사업이다 이렇게 신시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그 흔히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외식할 때 요즘에는 서빙 로봇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푸드테크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신사업 같은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푸드테크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그 급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시장 조사 업체인 이머전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 2019년에 한 2,200억 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런지 푸드테크 시장 사실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맞습니다. 예, 생소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이 갑자기 커졌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글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봇이랑 연계한 사실은 네.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산업도 그 로봇이랑 접목한 여러 가지 신사업들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기존의 이제 전통의 이제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업 자체가 워낙에 좀 각광을 받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뭐 AI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신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뭐 AI라든가 로봇을 활용한 어떤 식품의 거대한 산업이 예상들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럼 뭐 기하급수도 커질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2027년에는 4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뭐 특별히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네네. 네. 자, 400조 원. 그러니까 2027년에 400조 원 이상이 될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사업 분야인데 자, 한화가 이쪽에 집중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뭐 푸드테크 시장 자체가 워낙에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그렇습니다만 뭐 아마 글로벌리하게 좀 그런 뭐 신흥 시장 뭐 동남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신규 시장들은 있지만 식음료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뭐 고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소비 침체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뭐 한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식 사업에서 신사업에 대한 어떤 좀 집중도가 필요해 보이고 지금 사실은 한화는 이 방산과 우주 산업 쪽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근데 뭐 단순히 규모 면에서 따지면 사실은 방산이라든가 항공 우주랑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한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명의 호텔 앤드 리조트가 있듯이 네. 뭐 앤이 아니라 앤드 리조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리조트도 갖고 있고요. 네. 뭐 당연히 뭐 호텔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갤러리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전통의 뭐랄까요 유통 기업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포기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네. 대한 어떤 신사업 개척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고성장이 예고되는 푸드테크 시장에 좀 주목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호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통 부분들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식품 테크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동선 부사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아까 언급 주신 이제 방산항공우주 얘기할 때 김동관 부회장 얘기를 뭐 일전에 네. 한번 전해드렸고 주목을 받는다 얘기를 했는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승현 회장이 아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근데 네. 첫째가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고 김동선 부사장은 이제 그 막내 아들인데요. 뭐 상대적으로 좀 뭐 첫째 아들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김동원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 아들이고 거기 이제 금융 쪽이고요. 근데 형제니까 지금 큰형이 부회장. 맞습니다. 작은 형이 사장. 맞습니다. 동생이 부사장이군요. 막내 아들이 이제 부사장인데요. 아버지가 회장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승계 구도는 이렇게 굳혀져 각기 이제 사업이 맡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들은 이제 방산 에너지 뭐 항공 우주 이런 좀 굵직한 사업을 맡고 있고 네.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쪽 한화가 기업 그룹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막내 아들인 이제 김동선 부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푸드나 뭐 신사업들 그리고 로봇 한화 로보틱스도 있고 해서 이런 쪽에 이제 뭐 집중하는 승계 구도가 이렇게 굳혀졌는데 이 푸드테크 자체가 이제 김동선 부사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많이들 좀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품 쪽이나 이런 쪽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신수종 사업으로 이제 테크, 로봇 이쪽도 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푸드테크 자체가 김동선 부사장이 집중하는 신사업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좀 분석을 하고 있고 뭐 올해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제 CES 현장에서도 이제 김 부사장이 나와서 뭐 푸드테크 부스를 뭐 굉장히 좀 꼼꼼히 좀 살폈다 네. 이런 후문이고 뭐 푸드테크를 직접 언급하는 듯 뭐 아무래도 뭐 본인 자체가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마 이번에 한화 푸드테크 출범 자체가 김동선 부사장이랑 이제 신사업이랑 좀 엮어서 많이들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방산과 우주항공 쪽은 큰형인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금융 쪽은 맞습니다. 둘째 형인 김동선 김동원 사장 네네. 그리고 이제 이쪽 아들. 푸드테크 네네. 유통 쪽은 막내인 이 김동선 부사장이 맡게 됐다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자 김동선 부사장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그 이렇게 뭐 단순히 이제 뭐 삼남을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파이브 가이즈 네. 그 뭐 강남 일대에서 사실은 뭐 여전히 뭐 오픈런을 하고 있다라는 후문이 있는데 이거 유명한 햄버거죠? 맞습니다. 그 작년 6월 말에 이제 파이브 가이즈가 이제 강남에 첫 매장을 열었는데 이게 파이브 가이즈 매장을 들여와서 운영하는 회사가 드셔보셨어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뭐 이 회사가 한화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파이브 가이즈의 국내 시장 진출에 공을 들여서 진출을 성사시킨 인물이 김동선 부사장이고 뭐 본인 SNS에도 뭐 파이브 가이즈에 대한 뭐 홍보성 어떤 게시물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아마 김동선 부사장이 파이브 가이즈를 들여온 하나그룹의 삼남이구나 좀 이해가 좀 네. 쉬우실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버거가 뭐 3대 버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섹시버거나 지금 파이브 가이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인앤아웃일 것 같은데 인앤아웃 버거인데 자 인앤아웃 버거도 곧 들어와서 한번 맛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 김동선 부사장 제가 생각한 승마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고 그 전에 또 뭐 논란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고 승마도 하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제 기억으로 아마 재작년에 한화그룹 뭐 계열 분리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이제 승계 구도가 좀 굳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승마 쪽에서 은퇴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사장 승진을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하면서 네. 제 기억으로 아마 작년 하반기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푸드테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아마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김동선 부사장이 절치부심해서 푸드테크 시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까지 맞습니다. 살펴봤습니다.